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 모셔보고요.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변화상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중앙은행이 종이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시대에 대해서 미리 엿보고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려대 김진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그 연준 말씀도 드렸고 네. 그 앞부분에 연준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저희 방송할 때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저희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네. 학생들이 여기저기 이제 원하는 재학 지원해 놓고 아마 합격 발표 날 때를 이제 고스란히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김진일 교수님의 개인적인 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안이 전부 S입니다. 아니, 이 뭐 비법 하나 우리 저기 학부형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우림의 베이시스트로 계시는 김진만 네. 그 선생님도 똑같이 S대 출신이시고요. 네. 어떤 직업을 갔던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시고 이런 뭐 집안에 뭐 비법 하나 좀 털어놓고 가세요. 아닙니다. 비법은 뭐 그런 거 없고 요즘은 이제 입시도 다양해졌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정시로 옛날에 정시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요. 예. 근데 뭐 제가 이제 친구들 얘기할 때 그냥 다른 거를 할 줄 몰라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예, 그냥 꾸준히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동안은 물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예,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효율적으로 보내는 걸 얼마나 잘하냐. 근데 효율성 곱하기 시간인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적절히 관리하느냐. 너무 시간이 길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예, 예. 뭐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김진일 교수님은 은사님 여러 분의 은사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 두 분의 은사님이 또 노벨상 수상자시거든요. 네. 예일 나오셔가지고 근데 아드님은 또 유펜을 다니세요. 네. 그럼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가는 것도 똑같은 로직인가요? 시간 곱하기 효율성해가지고 미국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더 달라요? 네. 어떻게 미국은, 됩니까? 미국은 진짜로 그 사람의 전체를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소위 말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라고 예.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미술대학 갈 때 그런 거만 해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뭐냐면 나의 그림, 내가 한 여러 가지 작품을 주고 그 하나만 보는 게 여러 가지를 맞아요.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 입시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뭐 전인 교육 평가, 다면 평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라이프 자체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 학교에 와서 어떻게 잘 그 지낼까. 행복할까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서로 매칭을 하는 거고 물론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적 능력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런 건 뭐 전혀 몰랐는데 네. 입학 저희 아들 입학할 때는 몰랐죠. 근데 네. 이제 아들이 들어가고 나서 네. 아들 친구들이 얘는 어느 학교 되고 어느 학교 안 됐어 네. 하는 걸 얘기한 건 비슷비슷한 학교인데 네. 네. 근데 그거랑 아이들 친구들의 성향하고 맞춰보니까 네. 아, 알겠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너드스쿨이라고 하는 네. 그 MIT와 칼텍. 더 칼텍. 칼텍은 더하죠. 더하죠. 네, 칼텍이 보기는 MIT는 그냥 일반 학교죠. 네, 칼텍은 아우 제가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 네, 거기 간 사람들과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나 펜 네. 간 사람들과 네, 네. 또 예일은 진짜로 예일 간 친구들은 보면 고등학교 때도 부모가 아 쟤는 왜 딴 거 나고 쟤 책만 읽어 하는 그런 애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적절히 네. 나누어지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율성을 부여해서 나온 긍정적인 효과죠.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도 없진 않고요. 네, 최근에 네. 뭐 입시 비리 미국도 한번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크게 터졌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그 효율성과 공정성 간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이,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학교를 저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나 봤더니, 아, 또 그런 학교마다 이렇게 완전히 학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게 있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요. 네. 이제 중앙은행이 진짜 큰 도전, 변화에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화두를 아주 그 의미 있는 중앙은행 중에서는 바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금 네.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부터 가상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우리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네.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천명한 곳이 또 있나요? 네, 그 제가 갔다 왔던 베네수엘라가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때 이름 까먹었네. 뭐였었죠? 네, 거기가 오일을 썼으니까 아, 페트로. 맞다. 페트로. 페트로. 네, 네. 페트로. 네, 네. 네. 피트롤님에서 아마 페트로라고 이름을 네. 붙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는 또 그 나라 나름대로의 사정이 국가의 있었죠. 사정 그리고 민간의 사정이 잘 맞아 떨어져서 네. 네, 그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네. 네, 몇몇 지역에서 가장 큰, 네,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도적인 몇 나라들이 뭐 군수한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한다면 사실 그렇게 다른 나라가 신경 안 쓸 텐데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두 번째인 중국이 갑자기 그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화두로 던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바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준비 뭐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네. 네, 그 결제국 내에서 반 혹은 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동안.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네, 뭐 실행 어느 정도의 실행을 현실적으로 두고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BIS의 중심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아마 어느 나라나 하고 네.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자, 네. 종이화폐 만 원이 있고요. 네. 가상화폐 뭐 예를 들어서 뭐 1환이라고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만 원과 1환이 똑같애라고 하다가 이것도 일반적인 환율처럼 뭐 변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디자인하냐의 문제입니다. 네. 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우리나라겠죠. 내부에서 좀 뭐 분위기는 어떠세요? 근데 대부분의 중앙은행에서는 기존의 그 종이화폐를 기축으로 삼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아마 1대1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둘 사이는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같은 거죠. 네, 같은 네, 걸로. 그걸로 할 텐데. 네. 그리고 정반대로 그거의 반대편 극단에는 게 아마 네. 비트코인과 네. 같은. 그래서 완전히 변동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네. 네.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완전히 그 중간에 이제 아주 많은. 네. 네. 중간 형태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리브라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네, 그렇네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이제 하나의 또 하나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화폐 총량에서 일부가 가상화폐로만 발행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다른 행동이 바뀌지 않고 일부의 거래를 가상화폐로 한다. 네. 그건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네. 그 정도를 가상화폐로 발행하고 기존 화폐를 빼는 거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면서 알 수, 그 가상화폐 도입이 되면 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네. 현금처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내 그 전자지갑에 얼마를 놔둘까의 문제는 만약에 전자지갑에서로 내 은행 계좌에서 옮기는 것이 쉬우면 그럼 많이 안 가져다닐 테고 네. 그것이 또 이제 아예 전혀 필요가 없으면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전자지갑이라고 하셔서 또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은행에 가서 저 신규 통장 하나 개설하러 왔어요 라고 물어보러 가면 그 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건가요? 가상화폐 계좌세요? 종이화폐 계좌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네. 아니면 그냥 한 그 통장에 그 저 종이화폐로는 얼마, 이게 가상화폐로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뭐 궁금했었어요.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진 거 아직 없습니다. 안 정해진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현금 따로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달러도 썼지만 가상화폐 페트로도 사용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냐,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국민들이 안 써버리면 아무 문제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어떻게 국민들이 쓰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아직 안 정해졌지만 네? 결국 이게 병행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의 통장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찍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그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네. 그런 계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이돈은 말 그대로 내 금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장독에 넣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로로 통제가 안 되는 경제 시스템에선 점점 종이화폐가 사용되고 그렇지 않은 인더스트리에선 가상화폐가 사용돼서 자칫 잘못하면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옥죄던 방법 중에는 결국 뭔가 지네들끼리 거래를 할 때 공신력 있는 매체, 이 돈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 정상적인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리그가 따로 생기는 구제금이 따로 생길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갈지 네. 아니면 정반대로 예. 이 두 리그가 따로 노는데 네. 사실 왔다 갔다 서로 간의 리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경제에 있는 돈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필요하면 일로 돈을 가지고 가서 네. 뭐 커피도 사 마시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쓰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하경제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아, 오히려. 오히려. 네. 갔다면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놀아서 네. 안 잡히는 문제가 있지만 네. 그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네. 예, 무슨 말씀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도 그러면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여쭤보세요. 가상화폐가 있고 그냥 우리 한국은행권이 찍힌 이 화폐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논의되는 게 이 지역화폐라는 또 개념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지역화폐랑 또 중앙은행권 화폐랑 또 이 가상화폐 이들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네. 이해해야 되느냐? 그 지역 화폐도 아날로그 종이로 화폐를 발행할 수도 네. 있고 디지털로 발행할 수도 있죠. 저희가 네. 그때 그 성남시에서 택시 탄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화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가능하고 국가 화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슈는 그 중앙 정부 국가의 화폐냐 지역 화폐냐 그건 중요한 이슈인데 그 이슈와 아날로그냐 디지털과는 별도의 이슈입니다. 네. 네. 그 이슈 계속 남아 있죠. 네, 지역화폐 이슈는. 네. 그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아 그래도 국가의 제도권 안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제도를 잘 정비하면 지역화폐 아니면 종이냐 디지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잘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 쿠팡 뭐 예를 들어서 티켓몬스터 뭐 이런 몇 군데가 우리 자체적으로 리브라 같은 거 하나 해보자. 그러고 뭔가 가상화폐를 잔뜩 만들어서 유통을 해요. 네. 그러면 얼핏 보기에 아주 좀 그게 의미 써지면 네. 우리나라의 화폐가 두 개가 되면서 화폐 총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것 같다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 지금 법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지금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원화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지 네. 스스로 다른 커런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도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싸이월드 때 우리 도토리를 많이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도토리가 이제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한테 송금할 때 야, 도토리 너한테 예를 들어서 20개 보냈으니까 그걸로 내가 너 대신 결제했으니까 그걸로 네가 필요한 걸 쿠팡에서 네. 사든 뭘 하든 알아서 써 하면 네. 그게 언젠가는 이제 원화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들만의 리그인데 네. 그 도토리의 총량이라는 걸 그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형태든 비트코인처럼 네. 발행을 더해버리면 그것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이티에서 했죠. 예, 예.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단순히 싸이월드 안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예. 범용화 될지 첫 번째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의 문제고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보다 더 네. 믿고 사용을 할지에 대한 네. 문제고,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허용할지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소위 결제 클리어는 원화로 하게 되는 게 네.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허용하는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허용을 안 하고 만삼이 쓴다면 그걸 그야말로 불법으로 하고 네. 그 잡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할지 그건 이제 국가가 민간과 선택하는 문제이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CBDC가 할 때 나라마다 좀 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저희가 돈을 줄 때 거기에 돈에 있는 그 일련번호를 알지를 않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냥 믿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련번호가 모두 다 기록이 된다면 제가 어디서 받은 5만 원이 교수님한테 갔고 네. 그게 다 잡히는 건데 그럼요. CBDC 쓰는 게 잡히는 거잖아요. 예. 리버라는 그걸 하도 리버라이라 비트코인을 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그걸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가 허용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쓰냐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방역 과정에서 국가별 차이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 간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전화기를 이용한 그 많은 통제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 가능했을까. 네, 마스크 안 쓸 자유가 있다고 마스크 안 쓴다고 데모하는 나라들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 네, CBDC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역시 그런 국가 간의 약간 차이에서 오는 이슈들도 있겠네요, 진짜로. 말씀 네, 들어보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뭐 학술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교수님이 그냥 생각했을 때 중국은 왜 CBDC를 저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열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뭐 그 중국 위안화의 국제적인 나름대로 패권 내지 달러화에 대한 견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좀 디지털화를 좀 보편적으로 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저 소세 포탈을 좀 잡고 어떤 로컬 이슈인가요? 아니면 글로벌 이슈일까요? 그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그 국내로는 일단 중국이 그래서 셀폰이 가장 먼저 잘 네. 많이 빨리 퍼진 나라들은 일반 그 유선 전화가 없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이 다른 뭐 신용카드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화기를 통한 결제가 빨리 보급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CBDC가 도입되기에 적절한 환경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네. 상대적으로요. 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더 인터넷이 발달됐지만 네.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한국은 뭐 신용카드나 현금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도 그런 그 소위 접근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은행도 네, 없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국가가 그거를 작년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혹은 전 세계에서 위안화도 좀 많이 쓰이게 하자. 네. 근데 디지털 화폐가 되면 굳이 위안화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목적도 뭐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특히 이 금융을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제가 들었어요. 결국은 전 세계의 대금 결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어떻게 보면 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절대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논조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구조적인 어떤 상황을 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다르게 구축해 보려는 시도 이런 것도 분명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달러도 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에 있다가 2차 대전이 이후에 달러가 이제 그 브레튼 우즈부터 된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70년대 닉슨 샥 그게 와서 금태환을 그만두었음에도 계속 달러는 쓰고 있을 그렇죠. 정도로 네. 튼튼한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영원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달러 패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나 그 달러 패권이 다른 무엇인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고요.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일본 경제 엄청나게 잘 나가고 네. 일본이 그 뉴욕에 있는 빌딩들 사고 네, 그 NBC 네. 네, 네. 록펠러 센터 사고 그랬을 때 그때는 미국에서 오 이거 일본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많이 했죠 또 했다가 또 일본이 푸스스 네. 하고 그리고 99년에 그 유로 네. 생겼을 때 어 유로한테 그리고 실제로 1유로가 1달러보다 셌으니까 그때 셌죠 네. 네.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유로가 전 세계 화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대 또 그렇지만 아니고 지금 이제 유한화가 그걸 하고 있는데 유한화도 또 그런 실패로 돌아갈지 아니면 유한화는 다를지 네. 네,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국가의 화폐 위상을 또 좌지우지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시장의 어떤 가동 정도와 제도의 어떤 개방성도 있는데 뭐 네. 사실 올해가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하겠다라는 원년에 가까운 해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게 저희 원화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전 더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동안에는 위안화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위안화 투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니 위안화와 동조환산이 높은 우리 원화를 대체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한국 그 돈을 관심 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개방도 되고 중국에서 네. 꼭 이게 종이화폐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조만간 또 잘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럼 이런 환경에 우리 원화의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남은 어떻게 보면 진짜 원화의 실력이 나온 거지. 아, 진짜. 네, 진짜 실력.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가 네. 그 우리 진짜 유한화에 투자하고 싶은데 못해서 네. 대신 원화에 투자했던 사람이었는지가 네, 진짜 실력이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일부는 그럼 떠날 테니까 그럼 우리 환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애초에 유한화랑 동조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네. 바라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 어떤 이유로 떠나는지, 어떤 형식으로 떠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공허한 책 공상인데요. 혹시 우리 교수님은 네. 답을 주지 않으실까 해서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어떻게 소규모 개방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참 요즘 부러웠거든요. 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의 네. 유동성 공급이란 참 저런 거구나 봤었는데 우리는 그 비슷한 뭐 그 무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기축통화 비스무리하게끔이라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 뭐 없을까요? 방법. 네. 일단 경제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네. 사이즈가 작으면 그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영국이 경제 크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파운드 네. 쓰는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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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뭐 식민지는 없는 세상이 됐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네, 네. 아무튼 경제 자기 나라 사이즈가 크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든지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 자본이 들락날락이 자유로워져야죠. 네. 네. 그래야지 거기 들어가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보면 아 여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그럼 유한화 써야지 하는 게 되겠죠. 네. 근데 그 과정을 과연 중국 경제가 잘 견뎌낼까?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도 상대적으로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워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걱정이. 앞으로 나가면 어떡하냐 아.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는 그걸 견디고 있고 지금 그걸 학습을 뭐 90년대 말에 크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중국이 거칠지. 근데 그런 걸 거치지 않는 국제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럼요. 신용을 네. 주지는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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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큰 네. 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저는 이제 여러 학문을 저는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봤더니 우리 경제 분야가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변화도 제일 더 느리고.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완벽하게 오리지널 그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네.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어떨 때는 경영학도 공부했다가 디자인도 공부했다가 뭐 이것저것 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상상력만 커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력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우리 작은 한국이란 나라, 물론 전례들은 없지만 이 작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그 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서도 보수적인 집단인 중앙은행이 조금 개방적으로 가상화폐를 굉장히 빨리 해서 그리고 요즘은 전 세계가 정말 온라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ICT 강국이고 그래서 한국이 그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그거를 그래도 아세안이나 일부 지역에선 굉장히 선망에 맞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중앙은행이 개런티를 해주는 그 가상화폐로 소비도 하고 서로 간에 유통도 하고 하는 그 권한을 괜히 중국 눈치 보면 중국이 한다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긴 그렇잖아 우리도 좀 해보자 이게 아니라 좀 치고 나가서 먼저. 해서 예. 그래서 적어도 오프라인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나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가상화폐가 꽤 유통이 돼. 이러면은 국제적인 금융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위상이 올라간다고 전 생각했는데 네. 왜 이런 너무 도전적인 시도는 안 할까요? 네. 그게 뭐 만약에 국내에 성공하고 외국에서 많이 그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지.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 몇 나라일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성공을 하더라도 과연 그걸 먼저 치고 나가서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할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지에 네.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몇 나라까지 그것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네네.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리스키한 시도를 할 그렇죠. 것이냐. 국가 전체로서. 그렇겠네요. 국가 전체를 담보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개별 기업이 네. 네. 기업의 그 투자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하지만.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기업,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인데 그걸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공신력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원화의 공신력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진짜 머지 않았을 것 같아 시간의 네. 정도 차이지 네. 점점 도래하게 될 한국은행권 디지털화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수준으로 논의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시도하는 분위기가 어떤지 김진일 교수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하여튼 특히 아유 너무 바쁘신데 아유,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 잘 풀려서 네. 교수님 모시고 또 해외 여러 중앙은행들 빨리 네. 투어했으면 다음에 그때 못한 나라들 한번 가서 예. 네, 인터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으로 오늘 쩔레동화는 마치겠고요. 저도 많은 제가 존경하는 분들 또는 사회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조금이라도 실물 경제를 아실 수 있는 시간 더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